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 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선비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리 자기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아, 진짜. 네. 진짜 어리다. 아이라이브는 어떻게 방송하시게 된 건지? 자기가 하라며요. 3월 11일. 3월 11일. 월요일. 월요일날 신곡. 네, 신곡이 나와서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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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주세요라는 곡이고요. 누가 날 좀 일으켜주세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장르 다 하고 싶고 모든 장르를 선비 스타일로 표현해 보는 게 누가 날 무시하고 내 말에 콧방귀를 끼고 날 툭툭 건들 땐 그냥 확! 이거 뮤비도 되게 재밌어요. 내 말에 콧방귀를 끼고 날 툭툭 건들 땐 그냥 요즘 유행하는 인싸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아, 나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쵸 그쵸. 나도 만져볼래. 어, 느낌 이상한 것 같아. 색깔 예쁘다. 방풍이라고 혹시 아세요? 방풍? 아, 이게 제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 얘기를 좀 해봐. 하나, 둘, 셋. 다음엔 토끼모자라고. 네. 안녕하세요. 인싸 선비라고 해요. 네. 툭툭 건들 땐 그냥 불이 나와요. 우와! 이거 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불이 나와요, 불이. 어, 근데 이게 나 손가락이 안 들어가나? 손가락이 저도 안 들어간 거나? 아, 입에서 이렇게 불이 네. 나는구나. 지금이랑 좀 다른데? 근데 유행이 되게 돌고 도나 봐. 맞아요. 그래서 옷을 안 버리고 있어요. 시몬키 바다새우 같은 거, 바다새우 키우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유행했던 거였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게 알이에요? 네, 이게 알이에요. 아,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새우를 만들어 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불어서 그리는 프라팬. 물감도 크레파스다. 불어서 팬을 하는 건데. 김충원의 미술교실 다니며 봤는데. 어, 나 잘못 골랐어. 너무 많아. 할게. 안 나와. 응? 줘봐, 내가 해볼게. 아, 우리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사원님이 지금 이거 인싸방송이 아니라 추억방송이라는데 이게 도안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서로를 그려주는 걸로.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카이캐슬 성대모사 해달라고. 뭐 We all lie. 오, 이거?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나 이렇게 그렸는데? 오, 예, 잘 그렸다. 그쵸. 오, 잘 그렸다. 인싸 용어라고 요새 좀 줄임말이나 뭐 새로운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도 하예요? 수학행? 수학행 뜻 다 아세요? 나 알아. 어떤 말? 지금 얘기해도 돼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오? 맞죠? 맞아요. 이상하다. 아, 이게 뭐야? 소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 사장님, 소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었다. 싸해지면. 맞아요, 맞아요. 코니코노? 이게 뭐예요? 혼자 코인 노래방? 맞아요. 아, 진짜? 아, 잘하시는데? 이거 조금 어려웠어. 이거 뭐야? JMTGR? 아. 존나 탱구리. 이거 선비님이 이 중에는 이거입니다. 비담? 뭐야? 자, 푸들푸들한 달님. 비빔면 담에 먹자. 뭐야? 비주얼 담당이란 뜻이. 아, 이거 에페시? 힌트 줘, 힌트. 요디는 애교 빼는 진짜. 맞아요. 요디는 그러면 또 아니야. 뭐야? 만반잘부?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맞아요. 만반잘부. 선비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이행시를 보내주시면 치킨 보내드릴게요. 아, 내가 뽑는 거예요? 네, 한 분. 아, 진짜요? 선비님은 비싼 여자신가?
선비님 저한테는 비싼 치킨입니다. 치킨 사주세요. 선비님 비비크림 먹으세요. 선비의 노래는 가뭄난 우리 마음을 적시는 촉촉한 비입니다. 우와 저것도 좋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까 그거 마음에 들었는데요? 송이님의 우리 마음을 적시는 촉촉한 비입니다. 선비님이 이분을 초이스했으니까 이분께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치킨 맛있게 드세요. 네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아 진짜? 혹시 재밌으셨나요? 네. 괜찮으셨어요? 아까 곡 가창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아 그거 한번 불러주시고. 불러드리고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할까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는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앨범 나오잖아. 나. 어? 월요일? 다 알았죠? 3월 11일 월요일? 네. 3월 11일 신곡. 월요일 제 신곡 일으켜주세요.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3월 6일 선비타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만나요 하면 안녕 하면 돼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